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이어서 나온 강릉 여중생 사건으로 네티즌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는 10대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글과 서명운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사드 배치 반입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들의 충돌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의 모습입니다. 주민과 반대단체 회원들은 서로 팔짱을 낀 채 도로를 막아섰고 경찰은 8시간에 걸쳐 농성자들을 한 명씩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투입된 경찰은 8천여 명. 날이 밝으면서 공중에서 본 소성리 회관은 경찰과 주민들로 가득합니다. 도로 양측에 경찰의 저지선이 끝없이 이어진 가운데 사드 추가 발사대가 진입했습니다. 대구 중구 김광석길에서 피켓 시위가 열렸습니다. 김광석길이 관광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새 단장을 할 거란 소식에 예술인 단체가 이를 반대한 건데요. 대구 중구청은 개선을 하더라도 창작품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술인들은 창작의 본질을 흐린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도 지금의 느낌이 사라질까 봐 아쉽다, 어떻게 바뀔지 기대된다 등의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TBC 이수정입니다.